안녕하세요. 로드 테스트입니다. 작년 서울모터쇼에 처음 나왔던 이 Q4 e-tron 드디어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기본용 Q4 e-tron, Q4 스포츠백 e-tron 이 두 가지 모델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양에 맞춰서 세팅이 된 모델인 만큼 지난번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램프를 먼저 볼까요? 이 조명 회사라는 말이 조금 식상하긴 한데 이번에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쪽을 자세히 보시면 디테일이 미쳤거든요. 이 안쪽에 LED 패널이 있긴 한데 겉에다가 금속 알루미늄 패널을 정교하게 이렇게 세워서 구역을 나눠놨습니다. 이 램프의 하이라이트는 모양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트림별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를 넣으면 이 운전석 대시보드 모니터에서 총 4가지의 주간주행등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죠. 아우디가 헤드램프로 별의별 걸 다 하더니 이렇게 개인 설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이 앞에 있는 그릴, 여전히 아우디 특유의 그런 싱글 프레임 그릴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답게 이 안쪽은 막아놨죠. 대신에 심심하지 않게 다양한 패턴을 박아놨고요. 요 밑에는 이트론을 음각으로 새겨놨네요. 그리고 제일 밑에는 냉각을 위한 통로를 마련해놨습니다. 이 범퍼 옆에는 에어 커튼 같은 게 있는데 막혀 있습니다. 뚫려 있진 않고요. 네, 옆모습을 보면 와, 이 주름, 굉장히 짙은 주름이 이 헤드램프에서 시작해서 이 사이드 미러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아우디의 판금 기술, 이런 게 돋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렬한 선을 집어넣어서 이 앞부분, 특히 정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짙은 인상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미러 위에도 가느다란 주름이 있는데 이 주름을 넣음으로써 주행거리가 2km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아우디의 첫 번째 전기차였던 이트론, 그 차와 달리 전자식 사이드미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본형 거울로 된 사이드미러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퀴 앞에 커버, 다른 차들에도 있는 부품인데 얘는 이걸 닮으로써 또 주행거리를 14km 늘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휠 사이즈는 235/50 20인치 휠이 껴져 있고요. 타이어는 브릿지스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뒷바퀴 브레이크를 보면 드럼 방식입니다.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뒷바퀴에 드럼 브레이크를 넣어도 됐습니다. 왜냐면 이 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뒤에 굳이 디스크 브레이크를 넣지 않더라도 충분한 제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하거나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차의 길이는 4590mm, 그리고 휠 베이스는 2764mm입니다. 길이 대비 휠 베이스가 꽤 넉넉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차는 내연기관 플랫폼을 공유하지 않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 플랫폼을 썼기 때문에 앞 범퍼에서 앞바퀴 중심까지의 거리, 뒷 범퍼에서 뒷바퀴 중심까지의 거리를 꽤 짧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을 꽤 넉넉하게 뽑았는데 관계자분 말에 따르면 Q7과 비슷한 실내 공간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 휠 베이스가 이렇게 넉넉한데 회전 직경이 얼마냐? 회전 직경이 10.2m입니다. 이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 아우디에서 제일 작은 차 A1 아시죠? 그 차의 회전 직경이 10.5m입니다. 걔보다 0.3m가 더 좁은 거예요. 그래서 시내에서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모습에서 사라졌던 라인이 뒷문 손잡이 쪽부터 다시 쭉 살아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쭉 가면서 리어램프 위로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이 부분도 확실히 인상이 짙습니다. 이 리어램프도 디테일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옆쪽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에도 선을 촘촘하게 나눈 다음에 아우디 로고까지 딱 박아놨습니다. 자, 드디어 Q4 e-tron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이 실내는 많은 분들이 이미 모터쇼에서 보시고 익숙하실 수 있는데 사실 완전히 새로운 구성입니다. 그 중에 제일 새로운 게 이 운전대입니다. 제 운전대에 보면 지금 여기 까만색이 아무것도 없죠. 이 부분이 시동을 걸면 불빛이 쫙 올라오는데 이런 터치 타입 버튼이 적용된 아우디 스티어링 휠은 Q4 e-tron이 최초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레버는 여기 없습니다. 아직도 이 뒤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로고도 이제 완전 평면으로 바꿨네요. 원래 입체적인 그런 금속 장식이 들어갔었는데 플랫한 그런 버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모니터를 보시면 아우디의 6 이상 A6나 Q7부터의 차들을 보면 모니터가 두 개가 있으면서 아래쪽에 이 공조 장치들을 모두 터치 디스플레이 안에 넣어놨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편하다고 느끼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구성이 확실히 다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알던 이 아우디의 모니터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공조 장치 버튼들이 쫙 들어가 있는데 토글 방식이거든요. 위로 올리면 온도가 올라가고 누르면 온도 내려가고, 이 버튼들의 배치나 뭐 디자인이나 전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열선 버튼이 3단계로 열 수 있고요. 통풍 기능은 없네요. 자, 비상등 버튼이 엄청 큰데 스타리아보다 큰 비상등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자, 굉장히 크고 또 이트론 GT에 들어갔던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기어 레버,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드라이브, 위로 밀면 후진이 들어가는 기어 레버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전자식 기어 레버를 쓰게 되면서 이 아래쪽 공간을 비워둘 수 있었습니다. 아래쪽을 수납 공간, 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USB-C 타입 두 개, 12V 소켓, 그리고 휴대폰을 이렇게 걸면 충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도 핸드폰을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커플도 두 개는 평범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공간은 오, 이게 앞뒤로는 넓지 않은데 세로로 굉장히 깊습니다. 이 정도면 500ml 병은 기본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 센터 콘솔 암레스트는 또 앞뒤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동이 켜져 있진 않지만, 와, 이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공간이 굉장히 크게 들어갔습니다. 이 Q4 e-tron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능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마 실제로 주행을 할 때 크루즈 컨트롤을 켰다든지 여러 가지 인포테인먼트 정보들을 아주 잘 띄워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외 부분은 대시보드가 굉장히 평평하고 낮습니다. 앞유리가 굉장히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대시보드 상단도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알루미늄스러운 그런 장식을 이렇게 쫙 씌워놨네요. 그리고 동승석 쪽에도 이렇게 에어컨 송풍구를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트룸 배지를 써놨네요. 자, 여기에 패들 시프트가 양쪽에 있는데, 이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전기차에서는 회생제동을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Q4 e-tron의 회생제동은 총 4단계가 있습니다. 아무 제동도 걸지 않는 0단계부터 최대 0.3G의 중력과 속도를 만들어내는 레벨 3까지 있는데, 네, 레벨 3와 이 B모드는 강도가 동일합니다. 같은 강도의 회생제동을 설정할 수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에서도 이 패들 시프트로 작동은 되지만, D모드에서 패들 시프트는 그냥 운전 재미를 위한 용도다, 진짜 회생제동을 통한 주행거리 관리는 이 B모드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볼륨 버튼이 있는데, 아우디의 새로운 오디오 볼륨 방식인데, 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쓰니까 소리가 올라갔죠. 라디오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줄이고요. 노래를 틀었을 때는 뭐 다음 곡으로 넘길 때 이렇게 누르거나 왼쪽을 눌러도 되고, 음소거는 요 아래 버튼으로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이 Q4 e-tron 기본형입니다. 확실히 머리 공간이 훨씬 넉넉하네요. 지금은 두 개도 거뜬히 들어갈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은 없습니다. 이 모델은 고정이고요. 등받이 각도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너무 누워있지도 너무 서지도 않은 그런 각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0.5 단위로 숫자가 바뀝니다. 이쪽에 포켓이 있는데 그물 형태네요. 요거는 살짝 아쉽습니다. 그래도 아우디 프리미엄 차인데 좀 가죽 같은 거 그걸 이렇게 평평하게 해주지, 얘는 좀 솔직히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예, 살짝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쓴 만큼 바닥 공간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구동축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양쪽으로 넘어다니기도 굉장히 편하네요. 자, 이렇게 시트를 다 내려보니까 완전한 풀플랫까지는 아닌데 살짝 기울기가 있거든요. 틈이 폭이 굉장히 좁아서 안으로 뭐가 빠질 걱정은 좀 덜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가 Q4 스포트백 e-tron인데 지붕이 낮아진 만큼 2열 머리 공간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직접 앉아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리 공간 꽤 괜찮은데 머리 공간은 확실히 스포트백이다 보니까 주먹 한 개 딱 들어갈 정도네요. 한 개에서 1.3개 정도? 제가 키가 크지 않은 편인데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스포트백은 디자인은 없고 실내 머리 공간을 조금 감소한 느낌이 듭니다. 대신에 위에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2열 시트 자체가 1열보다 70mm 높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벨트 라인도 적당하고 이 시트가 높고 위에 선루프까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차는 스포트백이다 보니까 이렇게 헤드레스트 일체형 버킷 시트 같은 이런 시트가 적용이 돼서 살짝 답답한 감은 있습니다. 대신에 발밑 공간은 딱 이렇게 발등까지 들어갈 만큼 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아무래도 배터리가 들어있다 보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서울모터쇼 때는 이 부분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런 소켓들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국내 출시 사양이 적용이 되면서 USB-C 타입 단자 두 개, 12V 소켓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위에는 이렇게 에어컨 온도 조절 버튼이 들어있고요. 이 버튼 촉감이 되게 좋네요. 이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버튼 누를 때의 느낌이 앞쪽 대시보드에 있는 버튼들이랑 완전히 똑같은 조작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우디가 배터리 보증 기간도 발표를 했습니다. 8년 또는 16만 킬로미터까지 배터리 보증을 해주는데, 확실히 GV60는 보증 기간이 넉넉합니다. 국산차라 그런지 10년 20만 킬로미터를 지원하고 있고요. 벤츠 EQA가 똑같이 8년 16만 킬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볼보 C40, XC40 리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Q4 e-tron의 가격 그리고 주행거리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Q4 e-tron 기본형, 지금 보시는 이 차의 가격은 기본이 5,970만원, 프리미엄 트림이 6,670만원입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알았는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쪽에는 스포츠백만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차의 저온 주행거리가 환경부의 기준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상온 주행거리는 1회 충전 기준 368km로 인증받았습니다. 도심은 393km, 고속도로는 338km입니다. 전비를 보면 1kW당 4.3km를 달릴 수 있고요. 이 차는 급속 DC 콤보를 이용해서 최대 135kW의 속도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속은 최대 11kW로 충전할 수 있고요. 자, 이 차에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사실 좀 아쉽긴 하지만 이건 아우디에서도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저온 주행거리가 생각보다 안 나왔기 때문에 구매하실 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Q4 이트론 스포츠백 기본이 6,370만원이고요. 프리미엄 트림은 7,070만원입니다. 주행거리는 Q4 이트론과 조금 다릅니다. 1회 충전으로 357km를 갑니다. 도심 거리는 378km, 고속도로 주행거리는 332km입니다. 그 외에 AC 완속, DC 급속 충전 속도 전부 동일하고요. 아, 제가 배터리 용량을 말씀 안 드렸네요. 두 차 모두 82kW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 방식은 전부 후륜 구동 방식이고요. 최고 출력은 204마력, 최대 토크는 31.6kgm입니다. 전체적인 스펙이 이 제네시스 GV60의 후륜 구동 모델과 비슷합니다. GV60의 경우 최고 출력 228마력, 최대 토크는 35.7kgm니까 전체적인 스펙이 상당히 비슷하네요. 이 차를 GV60와 좀 비교해보자면 2열 공간은 살짝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렁크 공간이 꽤 괜찮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나는 좀 더 트렁크 공간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차가 더 눈에 들어오실 것 같고, 반면에 시작 가격은 제네시스가 5,990만원, 이 차가 6,370만원 스포츠백 기준입니다. 이 차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V60는 1회 충전으로 451km를 갑니다. 확실해서 넉넉하기 때문에 주행거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이 차를 구매하는데 머뭇거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차의 가격은 5,500만원을 넘기 때문에 보조금을 50%만 받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은 289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네, 오늘 아우디의 완전 새로운 신형 전기차 Q4 이트론 그리고 Q4 이트론 스포츠백 만나봤습니다. 이 세그먼트가 점점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들이 이 세그먼트에 점점 많은 차들을 만들면서 또 비교하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 차도 시승 행사를 열 것 같은데 시승을 통해서 경쟁 모델들과 주행 감각 차이가 어떤지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